콜라보 첫 번째 주자 연선입니다. 제비뽑기에서 레드를 뽑아서 무슨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데일리에도 할 만한 뱀파이어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인트로가 길었으니 빠르게 메이크업 해볼게요. 스토로 크림을 파운데이션에 섞어 베이스를 해줍니다. 트와일라이트에 보면 뱀파이어 피부는 빛에 비추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잖아요. 그런 피부를 연출해 보려고 해요. 촬영할 때 당시 제 피부가 울긋불긋 트러블이 올라왔어요. 붉은기를 잡아줄 노란빛이 있는 파운데이션을 찾다가 집에 있는 샘플을 처음 써봤는데 피부결이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잡티와 트러블을 가려줘볼까요? 오늘은 가릴 곳이 많고 뱀파이어처럼 창백한 피부를 위해 하이라이트 바르는 위치에 아낌없이 발라줍니다. 다크서클을 가리고 싶을 때는 너무 눈 가까이 바르기보다는 1cm 떨어진 곳에 발라 블렌딩해주면 자연스럽게 가려져요. 한 번 더 컨실러에 묻은 양을 덜어서 소량을 트러블 부위에 작은 부분씩 올려줄게요. 속코트로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펴주셔야 트러블이 자연스럽게 커버돼요. 뱀파이어 메이크업이지만 데일리에 할 수 있어야 하니까 가볍게 블러셔를 해줄게요. 블러셔는 콧볼 끝과 눈썹 끝을 이어주는 사선 방향으로 해주어 안 칼진 뱀파이어 느낌을 만들어주세요. 음영 메이크업에 사용하는 섀도우 미디움 컬러와 다크 컬러 두 가지를 피부색에 맞게 섞어 날렵하게 얼굴형을 교정해주세요. 뱀파이어는 왠지 이목구비가 또렷또렷할 것 같으니 콧대도 오똑하게 만들어줄게요. 콧대는 라이트와 미디움을 섞어 사용합니다. 투쿨포스쿨 아티파이 애프터스쿨 비비 파운데이션 런치박스에 들어가는 하이라이터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따로 나왔어요. 이게 피부에 빛을 부여해줄 거예요. 은은한 펄감이 매력적인 제품인데 다시 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파데는 별로인데 이것 때문에 파데를 구매하긴 좀 아까워요. 베이스 잔여물을 정리하고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릴게요. 제가 쭉 일자눈썹 그리기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아래 가이드를 그리고 비어있는 윗 라인을 메워주듯 그려줍니다. 속은 눈썹 결대로 그려 넣어주세요. 제 피부색과 잘 어우러지는 브라운 섀도우를 베이스로 넓게 펴줄게요. 그 위에 납작 붓으로 아이홀 끝만 한 번 더 그려주세요. 넓은 붓으로 인위적인 부분을 그라데이션 해주면 깊은 눈매가 완성됩니다. 옅게 발색되는 블랙 섀도우를 사용해서 초보자도 쉽게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눈 중앙부터 콕콕 찍어주듯 먼저 가이드를 잡고 연결해주듯 마무리해주세요. 펄이 섞인 블랙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크게 그린다고 생각하고 넓게 그려주세요. 근데 이 제품은 색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지 양이 너무 적어요. 색은 너무 예쁜데 처음 왔을 때 나와있는 약이 전부여서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요. 약간 뻑뻑하고 발림도 좋진 않네요. 제 애정템 루네 팔레트에서 파티 블랙을 사용할게요. 촬영하다 손톱으로 섀도우 찍었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라인 위에 경계를 풀어주듯 섀도우를 바를게요. 젓갈색 립 라이너로 언더 점막을 메워줍니다. 언더의 뒤에서 절반은 좀 더 두껍게 그려주세요. 작고 얇은 립브러쉬를 사용해서 펄감이 있는 브라운 섀도우를 언더 눈꼬리부터 블렌딩 해주세요. 섀도우는 끝났으니 뷰러를 해주세요. 뷰러는 앞, 중간, 끝 세 부위로 나눠서 뿌리부터 끝까지 다시 세 번 나눠 찝어줍니다. 컬링이 짱짱한 마스카라를 꼼꼼히 해주세요. 마스카라 거의 다 써서 픽서 미스트를 브러쉬 위에 뿌려서 사용할게요. 컬링력도 높여주고 좀 더 부드럽게 발려요. 인조 속눈썹을 붙일 건데 왜 뷰러랑 마스카라를 먼저 했냐면요. 인조 속눈썹은 아찔하게 곡선을 그리지만 제 속눈썹은 아래로 축 처져 있어서 먼저 비슷하게 자리를 잡아주려고 한 거예요. 인조 속눈썹은 끝에서 네다섯 마디 정도 잘라 사용하니 제 눈 크기에 알맞더라고요. 잘라낸 부위는 버리지 말고 두셨다가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본드가 투명하게 마르면 눈 앞머리에서 7mm 정도 뒤부터 붙여줍니다. 중앙, 앞, 뒤 순서로 붙여주세요. 립 메이크업은 이런 다크한 레드를 바르고 싶었는데 이번 메이크업을 위해서 구매하기엔 서랍에 처박힐 것 같은 색이라 만들어주려고요. 무펄 블랙 섀도우를 립 제품과 섞어서 색을 만들어줄게요. 섀도우를 섞으면 더 매트해지고 농도가 짙어져서 핏물이 드는 듯한 립 메이크업의 안성맞춤이네요. 립 브러쉬로 색을 잘 만들어서 라인을 예쁘게 그려주세요. 입술 꼬리에서 중앙으로 그리세요. 윗입술을 하트 모양이 되도록 입술 산을 살려 그려주시면 돼요. 조금 삐뚤해도 아까 아이 메이크업에서 사용했던 젓갈색 라이너로 입술 라인을 깨끗하게 다듬어 줄 거예요. 경계를 브러쉬로 풀어주면 도톰하고 입체적인 립 모양이 된답니다. 뱀파이어 레드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와 댓글 남겨서 이벤트 참여하세요. 그리고 내일 릴레이로 업로드되는 주황색 제시 언니의 메이크업도 기대해주세요. 이상 레드레인저 연선이었습니다.